25장, 창세기 25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4절부터 6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 해산기한 천국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세상 속담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밥 비로다가 죽 써먹는다. 죽을 빌어다가 밥을 써먹어야 안 되는데 밥을 빌어다가 죽을 써먹는 인생. 가만히 있으면 중간으로도 간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으로도 갈 텐데 나서가지고 꼴등나버리는 사람. 뭔가 하기는 했는데 그 결과가 아니한만 못한 경우로 들어서 나온 속담들의 내용인데 오늘 주인공이 바로 이 에서가 밥 빌어다가 죽 써먹는 인생이야. 에서. 성경에는 3만 명 인물이 나오는데 대다수는 다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얻는 것도 많지만 또 이게 뭐랄까 낙심됐더래요. 아, 우리는 도저히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이삭을 바치겠냐. 우리가 어떻게 모세처럼 그렇게 살겠냐.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낙심을 했더래요. 그런데 이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게 있어요. 제가 사람 심리는 참 묘하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게 목사님이 부부 싸움했다. 그러면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싸우는구나. 목사님 피곤해서 새벽에 못 나오면요, 안타까운 사람도 있지만, 힘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못 나오더라.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서다, 에서. 그래서, 아벨같이 성공한 사람, 예배를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는다면, 가인처럼 제사를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도 배워야 될 게 있다. 야곱처럼 인생을 어떤 성공으로 만든 사람을 통해서도 배워야 될 게 있지만, 에서처럼 다 성공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가르침은 성공은 직접 경험하시고, 실패는 간접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시작! 네, 그 참 보통 훌륭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말해주기도 아까운 말이요. 성공은 직접 경험을 하잖아요. 좋으니까. 그러나 실패는 안 좋으니까 간접 경험. 그래서 야곱은 내가 경험하고 에서는 에서의 경험으로 족하자. 에서, 에서 이름 뜻은 그 털이 많다. 몸이 털이 많은 사람.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되게 털이 많은 사람을 보여주면 뭐라고 그러죠? 터프하다. 터프가이. 이 바로 에서가 터프가이. 그러니까 이런 좋은 육신적 조건이 영적과 생활의 축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점 때문에 실패한 인생도 있고 단점 때문에 성공한 인생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단점이 있을지라도 그걸 딛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이 에서를 보면서 정말 제가 깨닫고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람은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돼야 된다? 아이 참 수준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 같아요. 사람은 수준이 돼야 된다. 시작! 사람은 수준이 돼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배우는 목적은 수준을 갖추기 위함 같아요. 인간이 노력하는 목적도 수준을 갖추기 위함이고 인간이 고생하는 목적도 어떻게 보면 수준을 갖추기 위함 같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의 문제 전에 인간은 수준이 돼야 된다. 수준이 어떤 말의 실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수준이 없다는 게 문제죠. 사람이 살다 보면 뭔 말을 실수는 못하겠어요. 그냥 실수는 괜찮은데 그렇게 실수밖에 할 수 없는 그 수준, 이것이 안 되는 것이 문제다.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문제다.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어떤 말이 훌륭하다. 그 말이 훌륭한 건 별거 아닌데 그런 훌륭한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주 훌륭한 거죠. 어떤 훌륭한 행동을 했다. 그 행동은 사실 별거 아닌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훌륭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따지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 결과를 낳는 내면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서가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다.
이 삶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수준을 가지고 고민해야 돼. 수준이 좋으면 좋은 삶이 나오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삶이 나오거든. 그럼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해. 그러지 말고 내면 그의 수준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에서의 수준 없는 행동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에서는 그 귀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수준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면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드려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재산 상속법에 장자는 다르잖아요. 장자는 소주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계속 나오는 그것이 결국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장자의 명단입니다. 장자라고 하는 건 이게. 근데 장자라고 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주어진 주권이지. 그러니까 주어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란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을 참아버리는 수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주어도 수준이 없으니까 유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건강을 주셨는데도 잘못 쓰는 사람이 있고 물질을 주셨는데도 잘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수준이 없는 사람. 이 장자권의 축복이 뭐냐? 첫째는 아버지의 대를 잇는 축복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하는 게 장자다. 아들 여럿 있어도 큰아들이겠죠. 큰아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호주 상속권을 누구에게 줘요? 장자에게 준다. 요즘에 이제 자꾸 뭐 법을 바꾸자 그러는데 이게 다른 그 없죠? 아직은. 그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부를 잇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호주권만 상속되는 게 아니고 모두 상속해줘요. 재산도 다 상속해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많이 분쟁이 있다 보니까 나뉘었는데 옛날에는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을 큰아들이 다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동생들을 아버지 큰아들이 다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했죠. 요즘은 아주 그게 말썽나니까 몇 분의 몇은 누구 몇 분의 몇은 누구 이렇게 딸도 4분의 1 뭐 아들은 1 아들은 큰아들은 1과 2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하게 나눠주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죠. 이 부도 상속됐다. 세 번째는 축복권을 상속해줍니다.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축복해요?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또 아들. 그러니까 이 축복권이 제일 중요해요. 이 축복권. 근데 잘 보세요. 지금은 다 모든 것이 조직이 갖춰졌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엄마가 있고,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다 달라. 근데 그 당시 성경 당시는 없잖아요. 목사님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그냥 다 합해서 누가 다 해버렸어요. 아버지가 다 해버렸어요. 이 아버지가.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선생님이고 아버지가 또 뭐 다 아버지고. 그러니까 모든 상권을 다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그 권한을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그때는 목사님이 뭐 이렇게 지금처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해 줬단 말이에요. 그때의 장자는 그런 큰 축복이 있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장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는 복을 줬다. 지금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유다를 낳고 이게 쫙 이렇게 내려가 이게 복이. 이게 아주 귀한 거다 이게. 이게. 요거. 딴 사람은 없잖아 이름이. 그 사람들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가는 세대만 아무리 그 대수가 많아도 쫙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예. 저는 이런 것이 조금 부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다 이제 물 건너간 시대라. 나는 그래서 이 사이에 내가 들었다면 아담부터 요셉 사이에 들었다면 나도 어떻게든 이걸 한번 욕심내 볼 텐데 이런 아쉬움이 근데 우리는 예수님 밑으로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들어가야 할 자리가 어디냐?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는 들어가야 할 자리가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로 들어가요? 성경에 이렇게 계보를 쫙. 이거 귀한 거요. 이름이 올라가면 뭔데요? 그까짓 거. 뭐 하다니. 그럼 안 올라가면 뭐해? 안 올라가면 이름만 하고 딱 올라가는 게 어딘데 이게 원래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에서 탈락 야곱으로 바뀌었다면 이거는 정말 특이한 겁니다. 이건 정말 특이한 경우 이런 경우는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에서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거죠. 그 결정적으로 이렇게 뺏긴 요인이 뭐냐 이 팥죽 사건이거든. 뭐라고요? 팥죽 사건. 에서는 터프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등치가 좋고
건강하니까 이제 산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냥을 해서 이제 먹고 사는 취미의 사람이고, 야곱은 좀 여자 같아. 그 참 미안해요. 아들 들이면 하나가 여자 같고요. 딸 들이면 하나가 남자 같아요. 시작. 맞아요. 들려요. 그 시안해요. 그죠? 아들 둘이면요, 한 분이 여자 같아요. 하나는 남성 같고. 그래서 말만 아들이 둘이지, 내용은 딸하는 아들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딸 둘이면요, 한 분이 꼭 모순애 같아. 시안해. 말 같다죠. 그래가지고는 태권도장을 뭐 다닌다는 등. 그래. 근데 말만 딸 둘이지, 내용은 아들 하나, 딸 하나 같아.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아들 같고, 야곱은 딸 같아. 그러니까 또 집에서 맨날 팥죽 맛을 내리게. 엄마 팥죽 쓰여주고. 그래가지고는 팥죽을 딱 쓰여서 이제 도른으로 막 입어서 먹으려고는 찰나요. 형이 에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이거 딱 돌아다니 그날따라 이 시장에 배고파. 그러니까, 야! 팥죽 주라! 그랬어요. 그때 잘 보세요. 야곱은 배가 불렀을까요? 고팠을까요? 고팠죠. 왜냐하면 배불렀으면 팥죽을 쓰는 리가 없거든. 자기도 뭐 하려고 쓰는 거예요? 먹으려고. 그러니까 배가 같이 고파요. 자 보세요. 배가 같이 고파도 수준 있는 놈 배고픈 게 있고 수준 없는 놈 배고픈 게 있고 그렇더라는 거지. 배가 같이 고파도 애서는 야! 야! 나 팥죽 좀 주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어떻게 주냐.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내가 줄게. 그러면 똑같이 배고픈데 야곱은 뭐를 더 좋아해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을 포기하고 장자의 명분을. 그게 수준이라는 거죠.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애들이 고생해야 돼요. 부부 책을 사는 놈이 있는가 하면 책을 팔아서 밥 먹는 놈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다 맞아. 아이고 어머니 건강해야 돼요. 아파서 병들어 죽으면 소용없어요. 책을 팔아서 챔피언들에게 밥 먹어야 돼요. 그거 또 맞아. 그 말이. 근데 아니요. 어머니 설마 한 끼 굶었다고 죽게 하겠어요? 나는 꿈꾸래도 책을 사서 볼래요. 그것도 말이 맞아요. 어떤 놈이 더 맞아? 어떤 놈이 더 맞아? 에? 그럼요. 꿈꾸래도 책을 사는 놈이 맞다는 얘기죠. 잘 들으세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건 조금 차이거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책을 제표서라도 밥을 사먹는 것도 옳아요. 한 끼 꿈꾸래도 책을 사는 것도 옳아요. 다 옳은데 조금 차이가 나요. 둘 중에 어떤 놈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궁궐에도 책 사는 놈이 조금 나요. 그 조금 나은 것이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 나더라는 거죠. 삶이라는 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삽니다. 뭐 잘 산다고 먹고 못 산다고 굶는 건 아니에요. 큰 거라고 해서 뭐 낮고 뭐 적은 거라고 해서 다 삶은 다 사는데 그 조금 차이가 점점점 갈수록 굉장한 차이를 불러일으키니 난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보고 뭐 큰 물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만 훌륭하시기를 바래요. 조금만. 네. 지금 이삭 뭡니까? 이 야곱과에서는 조금 차이거든요. 말은 맞아요. 말은 다 맞단 말이죠. 아 지금 굶어서 생겼는데 딱 장자가 뭔 사람이 뭔 사람이요? 맞아요. 틀림없는 말이에요. 아, 큰아들하고 죽으면 못해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금 차이의 결과는 실로 엄청나더라는 거죠. 실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수준이 조금만 훌륭하시기를 바라요. 네. 네. 생각과 수준이 조금만 훌륭하리라. 시작. 생각과 수준이 조금만 그래.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다 할 때, 아버지, 어머니, 뭐, 애들 다 있을 때, 그저 아들놈이 막 식사기도 막 끝나기가 무섭게 막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님께서 먼저 수저를 든 다음에 내가 드리기라. 그 조금 차이에요. 그렇지만 그 조금이 벌써 싸가지가 됐잖아.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벌써 어른을 그렇게 공경할 줄 아는 놈은 어른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평탄하다. 근데 그걸 무시하는 사람은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 삶의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 난다. 똑같이 배고파도 여러분 양반 의식을 좀 가지시길 바라요. 양반 때문에 버린 것도 많지만 그 의식은 사실 체격은 땅놈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어? 근데 양반은 양반 자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지금 이 야곱은 마음이 장자의 복을 한 그릇 팥죽보다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수준이 있고, 애서는 불만 좋게 생겼는데, 장자하면 뭐냐? 너무 경솔하게 여기는 그런, 그 수준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행동.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6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은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애서를 뭐라고 봤어요? 망령되게. 수준 없는 짓은 망령된 짓이다. 시작.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는가? 어떻게 큰 인물이 되겠는가?
아이고 목사님 훌륭하면 뭔데요? 그런 거 안 훌륭하면 뭐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말이에요. 훌륭한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이고 잘 살면 뭐던데? 못 살면 뭐데? 아이고 말씀하면 뭔데? 그럼 뚱뚱하면 뭐데요? 아이고 이쁘면 뭔데요? 그럼 예쁘면 뭐데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얘기가 대책이 없지. 그렇죠? 그리고 예쁜 게 좋고 말씀하는 게 좋고 건강한 게 좋고 축복받는 게 좋고 할렐루야. 그게 수준이란다, 수준. 예, 네, 수준.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어떤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그 결정할 때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내리는 결정이 좀 수준 있는 결정을 내리길 바라요. 이 에서는 좀 크게 잘못됐다. 두 번째, 에서의 실수는 그 수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결혼을 실수를 해요. 뭐를 실수한다고? 결혼. 무슨 결혼. 여러분은 다 뭐 끝난 얘기지만 정말 여자는 시집잘 가야 되고 남자는 잘 가야 돼. 진짜 결혼이 중요해. 예수님 만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건 결혼 같아. 네? 예수님 만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건 결혼이다. 시작. 예수님 만나는 것 다음으로. 네. 그 여기 여자들이 많이 앉아 계시니까 난 여자들에게 꼭 미안해요. 내 여자들한테만 얘기해서. 근데 여자 놓고 남자 얘기하면 소용없잖아요. 여자 놓고 여자 얘기해야지. 그죠? 네.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훌륭한 남자 뒤에는요, 훌륭한 여자가 있었어요. 훌륭한 남자가 없다는 얘기는 훌륭한 남자가 없기 전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다 누구 책임이요? 여자 책임. 그 말이 꼭 맞는 건 아닌 거 나도 알아요. 그지만 꼭도 맞는 말이에요. 예? 바보 온달 장군 같아도 괜찮아요. 누구만 만나면 평강공주. 여러분이 만약에 온달 장군으로 만났다면, 밥 온달이 만났다면, 둘 다 등신같이 살았을지도 몰라. 말을 바꿔서 지금 여러분 남편이 평강공주를 만났다면, 지금 여러분 남편은 장군 됐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놔두고 남편만 뭐라고 하지 말고, 그런 남편을 만들자는 거지. 만들자는 거요. 남편을 만들자! 네. 네. 남편을 만들자! 시작! 남편을 만들자! 남편을 키우자. 남편을 키우자. 그럼 장군으로 키우면 부인은 뭐가 되는 거요? 장군 부인 되는 거잖아. 그러나 무슨 만들면 여자는 뭘 못 되는 거요? 무슨 부인이잖아. 왜 여자는 그렇게 단세포요? 여자의 사명은 단세포요. 남자를 키우는 게 여자의 사명이다. 물론 시대에 조금 지금은 좀 유형이 간 얘기 같지만 그래도 지금도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모님이라고 그래요. 전과 키가 커서 사모가 아니고 잘나서 사모가 아니고 신인보다 7배가 못생길 짓을지라도 전인은 사모예요. 신랑이 목사니까. 네. 어쨌든 뭐 여성이 아무리 까불어도 나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 부인을 뭐라 그래요? 여자 목사님 남편은 뭐라 그러죠? 근데 그게 좀 나는 궁금해요. 그죠? 목사님 부인은 뭐라 그래요? 사모님. 그러면 여자 목사님 신랑은? 사부. 사부라고 하는 거 다 못 들어봤어요. 놀라운 것은요, 잘 들으세요. 목사님 부인은 사모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여자 목사님 남편은 그냥 집사님이라고 하더라고. 헐나리.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 그냥 집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부인 보고 집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아직까지도 여자의 이름은 남자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아직까지도. 근데 이거는 사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것 같아. 많이 바뀌어지기도 하겠지만, 왜냐, 그게 성경의 본질이거든. 생활은 놔두고 여자의 활동량이 커진다 할지라도 여자의 이름은 역시 남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키우는 데 역사적 사명을 띄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의식하셔서 신랑을 부지런히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 이혼, 그 사람 이혼은 좀 지혜로운 것 같아. 여자는 남편을 위해서 죽자. 남편을 위해서 죽자. 그 말은 희생하자고요. 남편을 희생해가지고 남편을 다 키워놔가지고 성공시켜놓으면 그 돈은 결국 누가 쓰는가. 그렇잖아요. 근데 남편, 여자가 남편을 확 죽여놔가지고 등신 만들어놔가지고 누르면 그 고생은 누가 겪어야 되는가? 또 여자가.
그러니까 난 여러분이 정말 똑똑한 김에 조금 더 똑똑하시기를 바라요. 무식 똑똑한 여자 때문에 집안이 문제거든요. 어설프게 똑똑한 거. 그러니까 그 똑똑한 거 가지고 남자를 길을 죽여. 그거는 무식 똑똑이요. 진짜 유식 똑똑은 자기가 정말로 진짜 똑똑하면서도 어리한 것 같아가지고 남편을 팍팍 길을 살려주는 게 유식 똑똑. 아, 유, 무식 똑똑. 우와, 낫, 유식 똑똑.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오늘날 한국 가정의 문제는 뭐냐? 유식 똑똑한 여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직장 생활하면요, 아내가 남편보다 월급이 더 나오면요, 빨리 깎아가지고요, 당신보다 조금 벌어, 그렇게 하세요. 진짜 무식 똑똑한 여자는요, 월급은 얼마야, 당신 월급이? 230, 아이고, 그밖에 안 돼? 나 300만원 넘었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남편으로 하여금 사정없이 기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묘한 건요, 그것이 가만히 있다가 부부 싸울 때 나오더만. 이게 보통 때는 가만히 있다가 부부 싸움도 막 싸우다 깜짝 깜짝 월급 몇 푼 뒤지도 않는 거 받으면서 어디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도 절대 남편 자존심 건드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절대 월급 더 받는 여자는 월급 얘기하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네. 월급 받지를 안 하니까 자 결혼을 실패해. 이게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요? 예? 이삭이잖아. 이삭이 아버지가 누구요? 아브라함이잖아. 그러니까 집안이 어때요? 너무 좋잖아. 그러면 에서도 너무 좋은 여자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에서가 집안만 봐도 예? 너무 좋은 여자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26장을 한번 가볼래요? 창세기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되냐? 근심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바스맛이라는 여자 이름은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에 똥 갔어? 향기에 간 거야. 여러분 남자는요 세계 가고 향기에 가면 안 돼. 그게 깨끗함에 가야지. 아름다움 순수함에 가야지. 그러니까 정말 요즘 말하지 말하면 향수 바른 여자한테 뿅 갔다 그 말이야. 육신적인 거에 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걱정. 거기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 중요한 사실. 이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걱정하는 결혼은 하지 말자. 시작.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은 보세요. 부모가 축복해 주지 않는 결혼이 어떻게 참된 축복이 있겠어요. 하여튼 막 반대하는 결혼 막 강하게 몰아붙여가지고 행복하게 살 확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본인은 그게 될 것 같아. 왜냐? 본인 어차피 지금 눈이 멀었으니까. 그러나 부모는 정상적인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볼 때 하와의 눈으로 본 선악과는 보암직도 보금직도 탐스러웠어요. 그러나 아담이 만약에 그걸 봤다면 정상적인 과일로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모는 며느리를 무슨 눈으로 봐? 정상적인 눈으로 보고 지금 아들은 그 자기 부인을 뭔 눈으로 봐? 뒤집어 씌워서 본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향기에 가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평생 뒤집어 씌는 게 아니거든. 3년 지나기 전에 제정신이 돌아와요, 이분이. 네? 그렇죠. 결혼할 때는 사랑의 눈이 뭐, 그 남편이 눈이 없으면 내가 그의 두 눈이 되어주리. 다리가 없으면 내가 그의 두 다리 되어주리. 손이 없으면 내가 그 두 손이 되어주리. 다 그래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사랑은 다 빠지게 돼 있고, 냉정신만 남게 돼 있거든요. 그때 오는 그 괴리감, 후회. 내가 미쳤지. 부모님 말씀 드릴 걸. 그러니까 미리 듣자 이거요. 미리.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축복받는 결혼이 역시 성공할 확률이 많다. 야구도 보면요.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 볼을 때려야 안타가 많이 나지 볼을 때려서는 안타가 안 나오는 건 아니야. 나오는데 확률이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죠. 볼 때리면 플라이 아니면 땅볼 내야 땅볼로 죽어요. 스트라이크를 때려야 안타가 많이 나. 그 확률인데 결혼도 부모가 축복해주는 결혼을 해야 좋다. 여러분도 한번 다 돌아보세요. 막 오기로 많이 하거든요. 오기로. 응? 막 반대하면 오기로 해도 내가 할 거야 내가.
아, 아버지가 살아요? 어머니가 살아요? 내가 살지. 근데 오기로 해서 된 일이 되겠어, 그래? 순수하게 해도 결혼이라는 게 쉽지 않는데, 에서는 수준이 안 되니까 뭐도 안 된다? 결혼도 안 된다, 결혼도. 그 축복받는 그 좋은 새끼들, 그 아버지 좋고 할아버지 좋으니 그 좋은 집안에서 좋은 새끼, 참은 새끼, 평강주 같은 새끼, 그런 새끼 어디다가 살면 얼마나 좋겠구만. 왜 부모가 걱정하는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왜 부모가 걱정하는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말이야. 부모가 축복하는 결혼을 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지나간 얘기지만 돌이켜봐요. 축복받는 결혼을 했는지, 걱정하는 결혼을 했는지. 확률이에요. 그만 맞습니다. 축복받는 결혼한 사람이 그래도 역시 사는 게 낫고요. 걱정하는 결혼한 사람은 역시 사는 것도 그래요. 이 지금 이게.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보세요. 아버지잖아? 에서의 아버지. 이 이삭 결혼할 때 리브가 데려올 때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딱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삭하고 리브가하고는요, 참 잘 살잖아요. 진짜로. 에? 행복하게, 영감에 물러, 이러고 살잖아. 에? 근데 에서하고 부인, 부인하고 보세요. 사는 게 펑이 아니잖아. 그래서 고린도서 6장 4절에 보면, 너희는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멍해를 같이.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사람은 두 군데로 신경 쓸 수가 없더라고요. 역시 공부 잘하면 몸이 건강이 운동을 잘못하고 운동 잘하면 공부가 좀 그렇구만. 그래서 여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남자도 마찬가지. 세상적으로 멋있는 남자는 되게 믿음이 없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좋은 남자는요, 또 멋이 없어요. 예, 되게 보면 그래. 믿음은 참 좋은데, 멋있는 남자 없어요. 그런 남자 있으면 누가 놔두고 있어. 벌써 채나들이지? 내 차지가 또 안 돼.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해야 된다고? 그럼. 그래서 데이트할 때, 세련된 사람하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어리숙은 사람하고 하세요. 데이트가 세련됐다는 건 얼마나 유경험자냐 이거요. 생각을 해보셔봐. 에?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매매 있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보통 숙달되지 않거나 힘든 거예요. 에? 그러니까 자꾸 데이트해서 어디로 갈까요? 다음에 뭔데요? 뭔데요? 이거 괜찮은 남자야. 여자들이 그걸 보려고, 아우, 근육을 데이트하는 게 답답해요. 야, 답답한 게 순진한 거요. 물어볼 것도 없이 막, 그냥 알아서 착착착착. 얼마나 그간에 유경험이 있으면 그게 잘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진짜 잘 몰라, 그런 거를. 얼마나 그간에 유경험이 있으면 그게 잘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진짜 잘 몰라, 그런 거를. 네. 그래서요, 순진한 여자가 좋은 거예요. 네? 순진한 남자 좋은 거고. 믿음의 사람은 좀 순진해야 돼. 그치. 믿음의 사람이 발랑 그러면 또 안 되잖아. 그죠? 예. 네. 그래서 결혼을 잘못한 실수를 범한다. 세 번째 이 에서의 수준은 참 이게 중요한 말인데, 취미와 삶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 이 에서가. 뭐와 뭐를? 취미와 삶. 삶이라는 건 직업이란 말이죠. 내가 참 인생을 많이는 사는 건 아니지만 이게 목사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은 부류의 사람을 접하는데 그냥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저 사람 직업이 뭔지 취미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고생하더만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을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한량이라 그래. 낚시하러 가면 뭐 하루차가 이틀이고 3일씩 있다 오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로 잘 살겠어요? 골프치러 한번 나가가지고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은 사람이 어떻게 부자로 잘 살겠어요? 물론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왜 이 좀 건달 비스름이 먹여? 이거 저 사람 직업이 뭐예요 이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줘도요, 야곱도 보세요. 축복을 그냥 받은 것 같아도 20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줬지 취미와 직업을 구분 못하는 사람을 축복해. 목사도 그래요. 목사가 저 사람은 지금 뭐 키우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구분 못하는 교회가 흔드는 교회가 있다냐고. 그저 기도하고 그저 말씀 보고 그저 신방하고 그저 전도하고 이런 교회가 흔드지. 텐트 치느라고 한나절 보내고 응? 저녁에 뭐 어디 집에 놀러 친구 만나가지고 또 한나절 보내고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목회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목회도 그렇거든. 하물며 직장과 사업이 어떻게 취미와 직업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복을 받겠는가.
여러분 주인 생활 역시 주인 생활은 취미여야지 취미가 직업을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취미는 취미여야 한다. 시작. 그런데 취미가 취미를 넘어선 거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애서는요 사냥을 한번 하러 나가면 무슨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처럼요. 그러니까 거만 매일 사냥을 나간 거예요. 네가 직업이 사냥꾼이냐? 아니다. 네 직업은 있잖아. 그런데 이 애서는 직업과 취미를 구분을 못. 그래서 한번 뭐든지 사람을 미치거든요. 이렇게 미치거든요. 그래가지고 낚시에 미쳐가지고 무슨 어부 같아 직업이. 어떻게 어부에서 낚시를 어부에서 먹고 살아. 어부를 하면 그물을 쳐야지. 그까지 또 광어 몇 마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냔 말이오. 그것만 먹고 사는 거 사람이 옷은 뭘로 광어 파서 살아요? 여러분 차비 주면은 다 사먹어 그거. 물론 취미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취미해야 된다 이거. 애서의 결정적 삶의 약점은 취미와 직업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가 직장보다 취미 생활을 더 즐기는 사람치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보세요. 안 돼요. 지금 애서의 삶이 때다르 이런 거 보면서 좀 때다르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바둑을 둔다. 그래, 바둑은 취미예요. 그 한 판 두세요. 또 두 판 두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가세요. 일어나! 밥사! 뭐 바둑을 두고 다음날 수그러니 그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직장에서? 가끔 목회자도 유명한 목사님도 그렇게 바둑에 미쳐가지고 밤새도록 바둑 두고 강단에 주일날 딱 올라서면요 교인들 머리가 바둑알로 보입니다. 응? 그래가지고 검은 머리 세고 흰 머리 하나 있으면 아이고 저 아다리네 아다리 이리요. 그러니 그 교회가 부흥이 되겠냐 말이오. 안 되지. 안 되지. 목회자도 취미와 직업을 혼돈하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러분이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얘기인지 감이 오죠? 네? 오늘 우리 삶의 주변에 참 한량이야. 사람 참 좋아. 그저 취미가 없는 게 없어. 낚시도 취미고 돌 줍는 것도 취미고 난초도 취미고 뭐든지 취미야. 그런데 사는 것 보면 그냥 그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애서의 잘못된 삶이다. 난 여러분 그걸 구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구분하세요. 네 번째, 이 애서의 수준 없는 삶이 동생에 대한 마음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자, 보세요. 이 애서가 27장 41절을 한번 보세요. 41절 시작.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애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서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물론 이 야곱이 좀 나빠요. 그래서 형 애서의 축복을 떼서 받았어요. 그럴지라도 자기 잘못도 있잖아. 자기가 그렇게 안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내 탓은 안 하고 뺏은 야곱만. 그러세요? 잘 들으세요. 이 수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수준 있는 사람은 원인을 내게서 찾아요. 수준 없는 사람은 원인을 자꾸 남에게서 찾아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남에게서 해결을 찾은 해결이 안 돼요. 내게서 찾아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게서, 나에게서 원인을 찾자. 그러니까 신랑이 이렇게 조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서 찾자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신랑만 탓하면 그 신랑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되죠. 내가 바뀌면 또 바뀌진다면 자기에게서 탓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서는 하나밖에 없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면서 맺은 게 창세기 12장 3절이거든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되시라.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축복했어야 돼. 그래 아우야 너 지혜롭다. 그래 동생이지만 너 같은 동생을 둔 형으로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살면요 너무너무 좋은 집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움과 시기를 극복을 못하고 새끼를 죽이리라. 그러니 어떻게 해서가 잘 되겠어요. 어리석은 인생이요. 오늘 여러분 가정도 돌아보세요. 식구끼리 세상에 그 식구 몇 되지도 않는데도 명절날 절대로 안 가는 식구가 있다니까. 또 그 작것은 안 왔으면 좋겠어. 또 그런 사람이 있어. 그게 꼭 누구 같은 삶이요. 왜 애서의 삶을 보면서 그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느냐 말이에요. 애서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 그 사람이 내 축복을 다 뺏어갔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여,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셨어서 시작. 그 마음 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복을 빌기 전에 원수한테 먼저 복을 빌으세요. 누구한테? 그래서 가까운 사람, 좋은 사람 기도하기 전에 누구부터 기도하자고? 꼴대기 싫은 것, 아주 닭살 돋는 것, 그것부터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축복해줬다. 그 축복해준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을 축복해줄 수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저주했다. 나간 저주도 문제지만 그 사람을 저주하는 내 마음이 더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저주하는 마음이,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거든. 이건 심지어 지금 야구에서가 너무 쉽게 죽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더군다나 하나밖에 없는, 한 번만 말을 떠나서 생각해보세요. 설령 그보다 더 험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잖아. 하나밖에 없는 동생. 그렇게 해서 어리석은 게 또 가인이었거든요. 세상에 아들을 또 패주게 뿌렸으니까 어쩜, 영원히 가인의 아들을 패주겠다고. 그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지금도 오늘 우리는 가인의 아들을 패주겠다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올케를 그렇게 시므이로 비유했다고. 그럼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를 사랑했다고. 아멘, 나누는 거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존경했다고. 그게 낫지. 끝없는 영원한 평행선으로 갔다고. 그게 누가 죽었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 하나는 역사 속에 이렇게 남는 거. 여러분이 그런 걸 안다면 인생을 그렇게 사시겠어요? 그런 걸 안다면 그렇게 사시겠단 말이에요. 애서를 보고 깨달읍시다. 네. 죽이리라.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마음에 좋은 마음, 좋은 감정. 그래서 왜 이렇게 형제를 죽이리라 하면 안 되느냐. 지금 얘기했잖아요. 네가 복을 빌면 그게 복이 가고, 네가 저주를 빌면 너에게 또 저주가 온다. 그러니까 복이 가도 안 되고 저주가 가도 안 되기 때문에, 아, 복이 가면 되고 저주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주를 하면 안 돼. 그럼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돌아온다. 네가 누구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 그러니까 돌아와도 또 안 돼. 그래, 안 돼. 근데 성경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그와 너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너는 그의 그는 너라. 이게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정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저주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축복해야 될 사람만 있어요. 아, 네. 저주해야 될 놈은 딱 한 놈 있네. 마귀. 마귀. 그 외에는 모두가 다. 그래서 하나님이 탕자를 대할 때 허랑방탕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하듯. 잘못해서 저주한다면 누가 저주받아야 돼? 하나님한테. 우리가 먼저 저주받아야 될 사람. 너는 저주받아야 될 사람 사랑해주면 저주해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되니 마땅치 않냐?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100데나리온 용서해줘야 될 자를 용서부터 절대 우리가 쓰면 안 되나. 나한테 나는 절대 용서 못해.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나는 절대로 용서해. 이렇게. 나는 절대로 용서해. 시작. 내 눈에 삐들어가기 전에는 꼴, 봐. 이렇게. 자, 그렇지. 야곱을,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삶이라고 하는 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는 계속 에서는 그랬다고. 쟤는 왜 잘 살아야 되느냐? 삶 때문에도 잘 살아야 돼. 뭐 때문에? 삶 때문에도. 현실에. 삶 때문에도 잘 살아야 돼. 그러니 마음의 저주를 품고 있는 삶이 좋겠어요? 마음의 축복을 품고 있는 삶이 좋지. 그래서 여러분 삶이 좋아야 돼. 그 다음에 왜 잘 살아야 되냐? 역사 때문에 잘 살아야 돼. 뭐라고? 끝났어요 지금 에서가? 계속 역사는 뭐라고 그래. 에서는 그렇게 살았다고. 망령뜨게 했다고. 야곱은 없는 축복을 이뤄냈다고. 그거 참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왜 위대한 거냐면요, 뱃속에 삼촌은 있어도 뱃속에 형은 없는 거거든요. 그건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뱃속에 누구는 있어? 삼촌은 있어. 그래서 옛날에 친정어머니가 애기 어른날 때 한 다섯쯤 나면은 이제 여섯쯤 나면은 큰딸하고 애기 같이 낳더만.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아요.
얘기를 쭉 여섯 팀 나눠가면은 이제 어머니하고 큰딸하고 얘기를 같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때는 이제 큰딸 애기가 엄마 애기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된 애기는 큰딸이 볼 때는 뭐예요? 지금 엄마 뱃속에 뭐가 들었어? 그 삼촌 들었는지 고모 들었는지 모르지? 거기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형은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은 들어있어도 형은 그러니까 바꿔서 안 넘어가서 바꿔야 야구리 야구리 이게 대단하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하기는 대단해. 그런데 역사가 그 다음에 역사까지도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그냥 가룟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를 팔았다. 그러니 파는 그 속이 편하겠어요? 삶도 안 좋아, 역사도 안 좋아. 가룟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를 팔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삶이 좋으면 다 좋고 삶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네. 우리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죠? 믿음으로 네. 살아야 되겠죠? 네.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죠? 네. 그럼요. 그래서 희생하고 살아야 되고 용서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은 삶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가 뭐 역사가 1년, 1,000년입니까? 그 수조억 말년 이어가는 역사가 나를 속에서도 하나님 얼마나 함께 하시고 기뻤어요. 그리고 역사는 얼마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아름다워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바울은 어떻겠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때요? 사는 것도 시원찮아요. 역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훔쳤더라. 역사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받는 게 항상. 오늘 우리 삶도 그래요. 주일 열심히 해보세요. 막 당당하죠. 잘못 살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얼굴만 봐도 알겠어. 막 열심히 내는 사람이 막 목사님 눈에 띄려고 보려고 막 근데 주일날 자꾸 빼먹고요. 복된지라고 11주나 빼먹고 그런 사람들은요. 목사님 앞으로 가서 앉으시라고 말지도 않죠. 그럼 보세요. 목사 앞에도 못 앉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앉으실래요? 네? 나는 여러분 목사가 뭐 별건 아니지만 정말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 목사를 좋아하더라고. 믿음생활 잘 하여튼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아가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도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자니까. 난 여러분 그러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에서의 망령된 현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애서의 잘못된 삶을 어떻게 수준을 높일 것인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고난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고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79편. 67절 봅니다. 시편 119편은요 길어가지고 아무렇게나 해도 찾아도 돼요. 어떻게 길은지.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 안 받을 때는 어떻게 내가 말씀을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어요. 내 맘대로 살았어. 고난 받고 난 다음부터 순종한다. 고난이 은혜라. 고난이 은혜.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71절 또 보세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유리를 배우게 되었나요. 그게 지혜가 뭐냐? 지혜가. 고난 당하기 전에 깨닫는 게 지혜요. 잃기 전에 깨닫는 게 지혜요. 여러분 인간은 어디서든 잃 때는 모르고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는 어디서든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성경은요, 지혜는 딴 게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예요.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죠. 여러분, 꼭 당하고 난 다음에 깨닫지 말고, 당하기 전에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래서 이 에서가 고난을 미리 당해서 그런 걸 다 깨닫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칠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이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모세같이 훌륭해도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교육받은 모세가 성질이 못 고쳐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이 괴롭히니까 막 패 죽여버리잖아요. 성질이 대단했어요. 그런 모세가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고생 싹 빠지게 하고 시내산에서 기도 많이 하고 내려온 다음에는 막 아론과 미리안이 막 너만 하나님하고 얘기해, 야 나도 얘기했다 막 삿대기라고 얘기하는데 옛날 애굽에 있을 때 같아서 못했다. 패 죽였어 그럼. 성질이. 그런데 고난을 하도 겪어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저 막 사람이 다듬어졌어. 자세가 됐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자기가 자기한테 놀려서 쓴 말. 모세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자기가 자기한테 놀려서. 나는 여러분, 자기가 자기한테 놀려시기를 바라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해졌냐. 참,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다. 이래야지. 내가 생각해도 나는 어떻게 이렇게 악질되어가냐.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놀려는 건 자기가 변하다는 얘기예요. 고난과 기도를 통해서 망령된 삶이 정말 축복된 삶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섬기는 투명한 기업 크리스탈 선구사 협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1기